김미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현악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. 현악기는 String Instrument라고도 부릅니다. 줄을 사용한 악기라는 뜻인데요.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로 바이올린을 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비올라인데요.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크기가 크고 팔이 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. 비올라는 바이올린에 비해서 음이 더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세 번째는 첼로입니다. 첼로는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. 비올라와 바이올린에 비해 더욱더 낮은 음을 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더블 베이스입니다. 더블 베이스는 시중에서는 하는 사람을 잘 찾을 수가 없는데요.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갔을 때 가장 끝에서 엄청 큰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면 그게 더블 베이스입니다. 마지막으로 하프입니다. 하프는 여기 있는 모든 악기 중에 더블 베이스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데요. 사람들이 많이들 여신의 악기라고 생각하는 하프입니다. 오늘은 현악기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